안녕하십니까. 정하선입니다. 오늘은 제가 쓴 동시 한 편을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만큼 왔냐? 정하선. 어디만큼 왔냐? 당당 멀었다. 곁눈 살짝 들어보면 개나리 노란 울타리 밑 팔에 힘을 세우고 다리에 기운을 세우고 포무 어깨를 밀며 눈을 가린 채 어디만큼 왔냐 당당 멀었다. 곁눈 살짝 들어보면 녹음 우거진 느티나무 밑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 동시는 제 동시집 무지개 자장면에 실려있는 동시입니다. 감사합니다.